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완전 건조 다 했어요. 네. 굉장히 자유롭게 예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변신했어요. 네. 제가 또 우리 고객님 또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지인 소개로 해서 오셨는데, 그냥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어서 그냥, 그럼 미용실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샵이 바뀌었으니까 스타일링도 바꿔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머만드의 스타일링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커트를. 지금부터, 저희 피카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자, 볼륨을 빵빵하게 해서, 예, 요즘에, 예, 밑에는 가볍게 하면서, 위에도 좀 가볍겠죠? 그래서 요 디스커넥션으로 한 이 커트 단발로 해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샴푸하고 나왔어요.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염색 모발인데 건강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 염색했던 탑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좀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 부분은 C3로 도포할 거고요. 나머지는 C2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수분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온 이 상태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처리는 없습니다.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머리가 짧으니까 두 펌프만 넣었어요. 두 펌프만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편하게 네, 도포하십시오. 네, 이렇게 C2를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판넬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끝부분에는 염색 모모를 귀염부 부분이다 보니까 손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처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네, C3 그 다음에 모근에서 가까운 이 부분은 C2 해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머리가 손상돼 있고 건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강한 부분 먼저 연화를 본 다음에 손상된 부분에 그냥 손상모 펌제를 바르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100점 100패예요. 손상된 머리도 환원제가 충분히 들어가서 SS 결합을 끊어줘야지만 아이롱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자, 손상된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손상된 부분에 손상된 펌제 있죠? C3를 도포하시고요. 얘도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근에 가까운 건강모 있는 부분에는 건강모 펌제를 도포를 하셔서 같이 연결해서 빗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를 할 건데 2차는 제가 건강모죠. C2에다가 여기 보시면 파워 있어요. 파워 한 펌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오일 있어요. 오일 한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처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포시 도포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보세요. 네, 걷어내고 나시면 네, 반짝반짝하죠? 네, 여기에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우! 네, 머릿결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이게 그 건강 연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따가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지를 따라서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트리플 연화하고 나와서 제가 폴리필 리페어 클리닉을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디스커넥션, 이 디스커넥 커트, 보브 커트 단발에 있어서는, 예, 여기 골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제가, 아이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부터 와인딩 들어가나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이 커트를 하셨을 때, 디자인 하셨을 때 어느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먼저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냥 16mm입니다. 자, 그냥 원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 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와인딩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제가 뿌리를 살리고요. 16mm로 예, 다시 한번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커트를 하다 보니까 층이 약간씩 있겠죠. 그래서 2초씩 네, 이렇게 천천히 뜸을 들여주세요. 자, 22mm 롱 아이롱의 22mm가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네, 자, 원장님들 생각에 어우 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요 다음은 앞쪽에서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해서 하나를 제가 또 와인딩 해볼 거예요. 자, 슬라이스는 어떻게 해요? 두꺼우면서 네, 길게. 네, 피카는 아이롱이 어떻게 해요? 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아이롱 13mm를 그대로 한번 틈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에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쭉 빼셔도 네, 볼륨감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저희 피카는 더블하는 게 더 유명하죠. 자, 짜잔. 16mm 굉장히 길죠? 16mm를 그대로 급한 넬에다가 다시 한번.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쫙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살았으니까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겠죠.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뿌리예요. 지금 이 커트에서는 폼이 나왔네 안 나왔냐가 아니라 볼륨을 주기 위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22mm로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넣으셔서 와인딩. 자, 자, 천천히 예. 자, 끝이 들어가기 위해서 2초씩 예.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이 두 개가
이 두 개의 와인딩이 이 커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부터는 요 폴리를 분사를 하면서 할게요. 요렇게. 네. 자, 여섯 번째는 백파트 여섯 번째 미들 존부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뿌리를 안 살려도 돼요. 내가 주고 싶은 부분만 뿌리를 확실하게 살려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좀 한번 주겠습니다. 나오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커트를 디스커넥션으로 쳤기 때문에, 예. 천천히 끄뜸을 드린다는 의미로 해서 와인딩을 하시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끄뜸을 제가 주겠다. 예. 이 느낌으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윤기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쫙 빼시는 거. 와우, 이렇게. 그냥 쫙 옆사이드까지 거의 다 그냥, 그죠? 한 번에, 한 판넬로 그냥 했어요. 자, 다음 판넬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백파트에서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폴리를 분사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빛을 곱게 하신 다음에, 자. 자, 19mm입니다. 19mm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네. 자. 이 부분은 그죠? 그냥 가볍게 C컬 정도만 나오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S컬이나 뭐 S컬 중간쯤 나오는 컬이 아니라 그냥 약간 가벼운 C컬 정도만 볼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빼면 와우, 벌써 7개로 지금 와인딩이 끝났는데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요. 자, 22mm거든요. 22mm를 가지고 제가 아이고 예, 22mm를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우측도 다 끝났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입니다.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끄뜸을 좀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네, 좌측도 됐어요. 한 판넬만 더 할게요. 네. 다음 판넬. 네. 자, 좌측에 한 판넬, 요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총 제가 볼 때는 11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짜잔. 이제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mm로, 예, 얼마큼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해서 럭셔리하게 뽑아내는지 한번, 예. 미용실이 바뀌었으니까 스타일링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단골 고객님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총 11개로 해서 제가 와인딩 네. 자, 지금 중화하고요. 나와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컬리 앱솔루트 샴푸 있죠? 이 친구로 샴푸를 했어요. 하고 나서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 있죠? 이 친구로 해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예쁜가요? 자, 또 완전 건조하고 제가 다시 한번 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완전 건조 다 했어요. 네, 굉장히 자유롭게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리퀴드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 있습니다. 얘는 라이트예요. 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고 고객님들한테 추천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예쁘죠?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변신했어요. 예, 제가 또 우리 고객님 또 예쁘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